자, 계속해서 대화 파트 대본 Conversation A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남자아이가 쭉 얘기를 하는 그런 거네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는 아니고요. 먼저 끊어읽기와 형광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형광펜을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 마찬가지. 오케이. I was having what a good time. With whom? With my family. When? Last night. I was having a good time with my family last night.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네요. 가지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너는 누구랑 함께? 가족과 함께? 언제? 어젯밤에. 자, 근데 suddenly란 말이 나오네요. Suddenly, everything started to shake.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이 일어난 거네요. I couldn't stand still and I almost fell down.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Okay, almost 뭐 이런 거. Dad shouted. 아빠가 소리쳤다. Get under the table. 테이블 탁자 밑으로 들어가. Don't forget 상기시켜주기. Don't forget to protect your head.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Luckily 운 좋게도 the shaking soon stopped it. 그 흔들림이 금세 멈췄다. It was a scary experience. 그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어젯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뭐 배운 대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대로 수행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지진이 금세 멈춰서 크게 다치거나 한 사람 없었지만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얘기하는 글이고요. 그럼 예상했던 곳에 오케이. 그래서 I was having 자 여기서는 have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게 무슨 시제 표현인지는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었고요. I was having a good time. 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누구누구와 함께.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Last night. 자, last night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was 대신에 I am이 오면 안 되는 이유가 last night에서 나오고 있죠. Suddenly, 무슨 시인지 얘기할 거고요. Everything started to shake. 모든 것이 시작했다. 흔들리는 것을. To shake의 형태에 대해서, shake의 형태. 굳이 to shake만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뭐, started 대신 쓸수 있는 다른 동사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can't가 오면 왜안 되는지. I couldn't stand still. 그리고 still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end하고 그 다음에 fell down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 그 다음에 almost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 넘어졌다는 얘기인지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almost fell down Dad shouted 아빠가 외쳤다 명령문이죠 명령문 두개 얘기하고 있네요 get blah blah don't forget blah blah 오케이 그래서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아라 To protect의 형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protect your head.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쭉 생각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uckily,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luckily, suddenly, 전부 관계가 있고요. The shaking, shaking, shake에 ing 붙인 건데, 둘중 뭔지. 금세, 뭐, soon 하면 곧 금세란 뜻이죠. 멈추었다, 흔들림이 곧 멈췄다. 이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was a scary experience. scary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experience 하면 경험이죠. scary 대신 쓸수 있는 게 무엇이며, 그 다음에 it 자리에 I가 만약에 있다면 똑같은 표현을 it was a very scary experience 하고 똑같은 표현을 I로 시작했을 때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was having a good time. 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걸 보고 일단 지금 현재 표현되어 있는 시제를 보고 과거 진행형이라 하죠.
오케이. 자, have 동사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볼 거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have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배운 뜻으로, 가지다란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죠. 가지다. 그 외에도 먹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겪다, 무엇무엇을 경험하다. 이렇게 일단 중학생이니까 요세 가지 정도 뜻으로 서로 다른 뜻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자,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일 때 이게 문법적으로 1번 뜻이냐, 2번 뜻이냐, 3번 뜻이냐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어떤 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일 때 일단 문법적인 설명 먼저 하면 이 표현일 때, 이 뜻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표현이죠. 진행형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내가 만약에 뭐 눈이 크다 그러면 눈이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have big ey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I am having big eyes 이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I am having big eyes.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런 표현은 일단 불가능하다. 그냥 I have big eyes.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고. 반면에 먹다란 뜻일 때는, 그리고 무엇을 겪다, 경험하다란 뜻일 때는, 이 표현일 때는 진행형 표현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가능한 거죠.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심 먹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뭐난 점심 먹는 중이야 라는 표현. What are you doing? 내가 한참 점심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 뭐 일요일 날 짜파게티 끓여 갖고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 친구 전화 와가지고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I am having lunch 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having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eating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I'm eating lunch. 나 점심 먹는 중이야.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얼마든지. 그 다음에 뭐뭐를 겪다, 뭐뭐를 경험하다란 뜻일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뭐 시내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신나게 놀고 있어. 근데 엄마한테 전화 왔고 엄마가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다 치자. 너뭐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I am having a good time.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With my friends.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이때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Experiencing. Experience 하면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I'm experiencing a good time. 난 즐거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표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뭐를 먹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하지만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왜 진행형으로 안 되냐면, 자, 이 표현은 내가 눈이 크다란 얘기죠. 그러면 큰 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큰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갖고 있지 않은 거지. 갖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순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갖고 있으면 I have a book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책을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근에 그 책을 올려서 그 책을 당근에 올려놨더니 누가 사겠다고 해갖고 내가 그 책을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단 말이야. 책을 구입하고 있는 중이야, 서점에서. 나 당근에 올려놨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사겠다 그래갖고 책 팔고 있는 중이야.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 책을 뭐산 책을 뭐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또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난 책을 들고 있는 중이야.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왜 없느냐? 내가 책을 샀으면 그때부터 내게 되는 거고 책을 팔았으면 그때부터는 내 책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중간 단계가 없는 겁니다. 내 물건이면 내 물건인 거고, 내 물건이 아니면 아닌 거지. 내 물건인 중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내 눈인 중일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눈인 중일 수는 없어. 내 눈이 크면 큰 거고, 크지 않으면 크지 않은 거지. 중간 단계가 없어요. 뭐 성형수술하고 있는 중일 수는 있겠지. 물론 눈 크게 만들려고. 그래서 성형수술을 성공해갖고 눈이 커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큰 눈이 된 거고, 그 전까지는 큰 눈이 아니었던 거고, 중간 단계가 없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하지만 먹고 있는 중일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문법의 제목은 뭐냐? 진행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동사와 불가능한 동사가 있는데요. 불가능한 동사 중에 대표적인 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have입니다.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 거인 중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진행형으로 표현했죠. 왜냐하면 이게 have의 뜻이 가지다도 아니고 먹다도 아니고 즐거운 시간은 먹고 있는 중일 수는 없겠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3번 뜻, 겪다, 경험하다. 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형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 그 다음에 위세 세 가지 뜻,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중에서 여기선 대표적인 가족과 함께란 표현이죠. 전치사 빈칸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ast night이 어젯밤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 위에 현재 옆에 있는 과거죠. 그래서 여기에 I am이 오면 안 되겠죠.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되겠죠. last night 때문에. 자, 그 다음에 suddenly 하면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sudden하고 비교하겠죠. sudden 하면 형용사로서 어떤 갑작스러운, suddenly는 부사로서 어찌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sudden이 있으면 안 되겠죠. suddenly가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4번 요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찌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어찌시 부사인 sudden이 아닌 suddenly가 와야 된다. 오케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시작했다. 투부정사의 용법을 굳이 물어보신다면 안만 길어봤자 it 흔들리다 shake, 흔들리는 것 to shake. 투부정사의 대표적인 네 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뜻, 흔들리는 것을 시작했다고요. started는 바꿔 쓸수 있는 게 시제가 과거니까 began to shak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hake의 형태는 start to begin like love hate continue니까. 이 녀석 성격 좋은 녀석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 shaking이 와도 상관없다. suddenly everything started shaking.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I can't가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can't의 과거형 couldn't. I couldn't stand still. 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자, still의 여러 가지 뜻, 뭐 여기 정리할게요. still,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보는 뜻은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죠. 근데 얘가 형용사나 어떤 시나 어찌시 형용사나 부사로서 가만히 있는 움직임이 없는 이란 뜻이라 했죠. 그다음에 또 어찌시 가만히 어찌 가만히 형용사 어떤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어찌 가만히 여기서는 이 뜻이죠. 오케이. 그래,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막 흔들리니까 I couldn't stand still. 그 다음 end 접속사죠. end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출현했는데 시제 fell은 과거형이니까 last night과 어울리죠. couldn't하고 어울리죠. started라고 어울리죠. 오케이. fell down, fall down의 뜻은 넘어지다인데 여기다 almost를 집어넣었어요. almost의 뜻은 거의란 뜻이죠. almost 거의란 뜻인데 요거 같은 말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단어 할때나 얘기한 적 있는데 요거 같은 말 almost하고 같은 말은 뭐였다? nearly였죠, nearly. nearly도 거의란 뜻입니다. nearly 왜 조심해야 되냐면, near의 뜻은 가까운 이란 뜻도 있고, 가까이 이란 뜻도 있어서, 얘가
좀 특이하게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녀석이죠. late나 early처럼.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early, 어떤, 이른, 어찌 일찍, near,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그리고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추석이나 설때 모임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almost 넣었습니다. 여기는 생략된 말은 I죠. 여기에 I couldn't stand still and I almost fell down.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 시제 경험했던 과거 시제 경험 여기 did 들어있고 couldn't죠. 과거에 경험했던 두 가지를 and로 연결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 almost 넣었기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넘어지진 않았단 얘기야. almost 때문에 I almost fell down, but I didn't fall down.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스럽게 넘어지진 않았다. 넘어질 정도의 흔들림은 아니었다. almost 넣어서 거의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참 요거 couldn't 요거 조동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인지 요청인지 허락인지 여러분들 구분하는 거 많이 했었죠. 여기는 능력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 능력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couldn't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I wasn't able to stand still 이겠죠. I wasn't able to stand still and I almost fell down.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거의 자빠질 뻔했다. Dad shouted. 아빠가 소리쳤다. Get under the table. 탁자 밑으로 들어가.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To protect your head. 너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 투부정사의 첫 번째 뜻. 대표적인 뜻 중에 명사적용법이죠. 자, 아까 전에 start는 성격이 좋아서 shaking도 되었죠. 하지만 don't forget 같은 경우에 여기 문법적으로는 protecting이 올수 있지만 이걸 이 자리에 protecting을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전달돼 버리냐면 잊지 말아라. 과거에 너의 머리를 보호했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protecting이 되지만 전체 내용적으로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라야 돼야 되니까 여기에 protecting 동명사 ing 형태는 올 수가 없다. 그다음에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했죠. Remember to protect your head. Be sure to protect your head. Make sure to protect your head. 또는 be sure나 make sure는 that 완벽한 문장절이 올수 있으니까 be sure that you should protect your head라든지 make sure that you should protect your head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luckily. luckily는 lucky와의 관계를 살펴야 되겠죠. lucky는 어떤, 운 좋은이라는 어떤 식 형용사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왜 아까 전에 suddenly 갑자기 어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거 어찌시 필요한 부사 필요한 자리였죠. 이건 마찬가지. 어찌 흔들림이 멈추었다. 운 좋게도 흔들림이 멈추었다 하니까 여기에 lucky와 같은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어찌 모든 것이 흔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기 시작했다. 어찌 흔들림이 멈추었다. 운 좋게도 흔들림이 곧 멈추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aking. 흔들리는 중인도 될수 있고, 흔들리는 것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 흔들리는 것이니까, 1번 현재 분사가 아니고, 2번 동명사죠. 흔들리는 것이 어찌 멈추었다, 곧 멈추었다. 뭐이 문장에는 luckily부터 시작해서 stopped까지는 부사가 두개 들어있네요. 어찌 멈췄다, 운 좋게 멈췄다. 어찌 멈췄다, 곧 멈췄다.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멈췄니? 운 좋게 멈췄어. 언제 멈췄니? 금세 멈췄어.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a scary experience. 그것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었다. it은 앞문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무서운 거 여기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고 거의 넘어질 뻔했었고 아빠가 막 탁자 밑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머리 보호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었다. 됐습니까? it은 뭐 단어로서 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뭡니까? 지진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it은 또 뭐라고도 볼수 있다. The earthquake
볼 수도 있겠죠. The earthquake, earthquake spelling 아실 테니까 선생님이 대충 썼습니다. The earthquake was a scary experienc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지진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자, scary 바꿔 쓸수 있는 건 무시무시한 감정이 들 무시무시한 감정을 느끼는 경험입니까? 무시무시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경험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시무시한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경험이니까 scary 자리에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형태의 형용사인 scare ring이 가능하겠지. 이 자리에 scared 같은 이상 감정을 느끼는 형용사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만들겠죠. 현재 분사 scaring it was a scaring experience 할수 있겠고요. 자, 똑같은 표현을 I로 했을 때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러면 나는 겁을 먹었죠. 그러면 뭐 I was 뭐 very scared last night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어떤 경험했다 이 표현해 볼까요? I를 써서 그러면 내가 경험했었다. I had a scary experience.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I had a scary experience. I had a scaring experience. I was scared.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상당히 꼼꼼하게 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아마 클래스 카드에 없지 싶은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중요한 것들. 아, 그리고 여기에 뭐, 요 좋은 설명 하나 있네요. Luckily 대신 쓸수 있는 거, Fortunately 또 가능하다. 운 좋게도. 나머지는 거의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 Wrap Up 1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1. 자,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여자아이 혼자서 쭉 얘기하는데, 이 과가 전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대비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위에 남자애가 얘기했던 거,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1단계에서 끊어읽기 하면서 형광펜 만나보겠습니다. Many people use what this, how often, almost every day.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것을 거의 매일마다. 자, 이게 뭔지 맞춰보라는 얘기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완전히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일 사용한다. Many people use this almost every day. People stand in line. 사람들이 줄을 선다. 왜줄 서는데? To enter this.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to enter this 하기 위해서 stand in line 한답니다. 자, they wait for others. To get off before they enter. 그들은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린다? Whom에 대한 대답. Others. Others가 할 행동. To get off.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Before they enter.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쯤이면 답이 뭔지 충분히 알수 있겠네요. This가 뭔지. They wait for others to get off before they enter. 그 다음에 they use this. 그들은 이것을 사용한다. To move up and down floors in a building. 오케이,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층들 위 그리고 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 They use this. Why? 왜 사용하는데? To move up and down floors in a build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나오네요. You'd better not use this.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In case of a fire, 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끊을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측해봤죠? 그러면 예측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보세요. 자, 거의 매일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정도. 아, 이거 뭔가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구나. Many people use this almost every day. 뭐 almost every 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아까 슬쩍 얘기했죠. 그 다음에 people stand in line. 자, 요 표현은 통째로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줄을 서다. Stand in line. Stand in line. 가만히 서 있다는 뭐였더라? Stand still. 그다음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 Stand in line.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용법. 됐습니까? 그다음에 enter 하면 여러분들 뭐가 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생님이 그동안 트리거를, 방아쇠를 심어놨냐면, 엔터가 고 같은 녀석인지, 엔터가 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지, 비짓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지, 선생님이 종종 했었죠. 그러면서 비짓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 누구다라는 거, 이거 쭉 얘기했었죠. 그거 할 예정이고요. 투부정사의 용법, 무슨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그 다음에 엔터의 특징. 그럼 계속해서 they wait for others to get off before they enter. 자, 여기 좀 중요한 설명할 게좀 많이 들어있네요. 일단, 자, 방금 문장에서는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라는 표현. 요거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어휘 파트 할 때. 요거, 요 표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알아두시고요. 누구누군가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 get이 사용되어 있는 수거가 있네요. get이 사용된 수거. 뭐, 내리다, get off. 그러면 뭐, 내리다를 알면, 뭐, 올라타다가 뭔지. 그 다음에, before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데 지금은 뭐로 사용되는지, 지금 전치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접속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Before they enter. 그 다음에 before they en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여기에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짓을 하면 안 되겠죠. They use this.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한다. To move up and down. 자, to 부정사 또 나왔죠. to 뒤에 동사원형.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To move up and down floors in a building.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층들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You'd better not use. Had better의 줄임말이라 했고, Had better가 문법적으로 땡땡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라든지, not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또 나오네요. In case of a fire. 오케이.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 아까 전에 before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물어봤죠? before는 둘다할수 있는 녀석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되겠고요. 뭐, 둘다할수 있는 녀석인데, 지금 요런 게 있으니까 지금 둘 중에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in case of도 마찬가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전치사라면 똑같은 표현을 접속사로 어떻게 하는지, 반대로 얘가 접속사라면 전치사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운 적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almost every day 했듯이 거의 매일마다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기본적으로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 do many people use this? 얼마나 자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almost 같은 말 뭐였더라? Nearly every day. 거의 매일마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특히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1, 2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매일 이걸 사용하겠죠. 그만큼 거의 생활 필수품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People stand in line. To enter this. 뭐, this가 뭔지 알죠? Elevator죠. The elevator. People use elevators every day, almost every day. People stand in line to enter an elevator.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위해.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자, 줄 서서 통째로 외우라 했고요. Stand in line.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다. 여기에 일단, 얘가 부사적 용법임을 증명할 수 있죠. 이게 부사적 용법임을 여러분들 충분히 그동안 학습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부사적 용법인 첫 번째 이유, 이 대답 듣고 싶어. To enter this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people stand in lin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거야? To enter this,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다. 해석상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도 되죠.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이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다? 의도죠, 의도. 자, 그러면 여기에 얘기 나왔으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가능한 게 여기에 in order to enter this나 또는 so as to enter this 할수 있죠.
people stand in line in order to enter this.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Why? 왜줄 서는 거야? Why do people stand in line to enter this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A를 기다립니다. Wait for 누구누구. 그 다음에 얘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하죠. 그래서 wait for A to do. 그래서 여기에 그 표현이 사용됐죠. 사람들이 wait for, 기다립니다. Others, others는 other people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To get off, 내리는 것을. 자, 이번에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다? 이번에는 명사적이죠. 그들은 기다린다.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기다리니?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they wait for others to do?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기다리니? Get off. 내리기를 기다린다. 자, 내리다 get off. 그러면 타다는 get on이겠죠. Get on. 얘는 get on 대신에 enter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get on 하는 건 아니죠. 오토바이나 또는 뭐 자전거 같은 거에는 get on, get off 할 거고요. 엘리베이터는 enter 하고 get off 하겠죠. 그 다음 before 뒤에 누가 다 보이죠? 주어 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로 사용됐다? 접속사로 사용됐죠. 접속사는 누가 다를 또 가질 수 있죠. 버르장머리 없이 이 자리에 will 넣지 말아라. 왜? before they enter의 뜻은 그들이 내리기 아 그들이 타기 전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란 뜻의 덩어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간에 부사절이고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현재 시제가 대신할 거다. 그래서 people wait for others to get off.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기다린다? before they enter the elevator.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아참 선생님이 enter에 대한 얘기 한다 그래도 꼭 까먹었죠? 자, enter 조심해야 될건 enter into thi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visit Korea 하죠 우리가 visit Korea, visit to Korea 안 하죠. 하지만 go to Korea 하죠. 그래서 visit Korea하고 go to Korea는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visit은 전치사가 필요 없고 go는 반대로 전치사가 있어야만 되는 녀석이고 이와 같이 visit 같은 녀석이 지금 나오는 enter into this가 아니고 enter this. 그 다음에 또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marry with me 아니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뭐 discuss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여기 대아파트니까 문법적으로 깊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나는 정도로 visit Korea, enter this, marry me 하듯이 전치사 여기에 enter into this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they use elevator 사람들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why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보신다면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들은 이것을 사용한다. 왜 사용하는데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층들 위와 아래로 이동하기 위하여 또 나왔죠. 부사절 용법 중에서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란 뜻의 뭐를 나타내고 있다.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는 in order to move up and down floors in a building. 자, 그러니까 얘는 in order to get off 하면 안 되죠. 얘는 명사적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줄 선다. In order to enter this 되네.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층들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하여. 또 in order to move up and down 할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you'd better. 자, you'd better는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뭐다? 조동사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되고 이 자리에 이딴 거 집어넣지 말아라. 또는 ing 형태 이런 거다안 된다. 그 다음에 You cannot use 하듯이 not 이 자리에 조동사 뒤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너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You'd better not use. 됐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자, in case of a fire. 자, in case of a fire의 뜻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라고 그랬고, 자, 이번에는 얘가 뒤에 주어 동사 없죠. 암만 길어봤자
it 할수 있는 명사만 덩그러니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before는 접속사였는데 in case of는 뭐다? 전치사다. 자, 근데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자, 이거 가만히 보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라는 뜻인데 너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낫겠다. 만약 화재가 있다면, 화재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말스럽게 하면 화재가 발생한다면이고. 자, 비슷한 표현 할수 있는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접속사 if죠. If there is a fire 가능한 거죠. fire는 여기 불이 아니고 화재기 때문에 불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지만 화재란 뜻일 때셀수 있다고 해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in case of a fire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if there is a fire 화재가 있는 발생한 경우에는 그래서 if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접속사니까 누가다 구조를 이렇게 쓸수 있죠. If there is a fire in case of a fire. 자, 이 정도면 엄청 꼼꼼하게 짚어본 것 같고요. 오케이,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20고개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먼저 첫 문장은 거의 매일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이용한다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줄까지 선다. 어우, 얼마나 대단한 거였으면 줄까지 선 걸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뭐 맛집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대기 타야 되나? 그런 다음에 또세 번째 정보는 they people wait for others to get off before they enter. 이쯤에서 힌트가 충분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기다린다. 들어가기 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아주 결정적 힌트. 용도죠. People use elevator to move up and down floors in a building.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층들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화재나 지진 같은 게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이드에다 덧붙인다면 뭘 덧붙일 수 있다? You'd better use stairs였죠. You'd better use stairs. 계단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무엇을, 이것을, 그 다음에 무슨 말? 얼마나 자주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거의 매일이란 말로 시작했었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Many people이 뭐 한다? Use 한다. What? This를. How often? Almost every day. Many people use this almost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기억나셔야죠. 그래서 다뭐줄 선다죠. 사람들이 줄을 선다 해놓고 왜 줄을 서는지 붙여놨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뭐 맛집인가?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누가다? 자, 줄 선다 통째로 외우라 했죠. People stand in line. Why? Why do they stand in line? To enter into this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To enter this. Visit Korea, enter the room, enter the elevator. People stand in line to enter this.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이제 슬슬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다음 문장은 그들은 기다린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내리는 것을 언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됐습니까? 여기에 뭐몇 가지 설명했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라는 문장, 아니, 문장은 아니고 부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뭐,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다, they wait for. They wait for whom? Other people. Others. Others가 할 행동, to get up. Wait for A to do. They wait for others to get off. 언제? Before they enter. They wait for others to get off before they enter.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것을 왜 사용하는지 나오죠. 왜 사용한다?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층들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합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엄마야? 너무 많이 놀랐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사용한다. They use this. Why? To move up and down. To move up and down floors. 이건 floors인데 어떤? In a building. They use this to move up and down floors in a build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무슨 얘기합니까? 다음 얘기 선생님 잠깐. 다음 얘기는 그쵸, 중요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나왔겠다. 이것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요 표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접속사를 쓸 수도 있었고. 오케이. 그래서 You'd better not use this죠. You'd better not use this.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In case of a fire. If there is a fire.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만나봤고요. 난 그리고 보니까 그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지진 났을 때 일어난 거. 그것도 있으니까. 선생님 없는 줄 알았는데 있으니까. 그 부분도 통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 났는 상황에 곡을 뭐 다시 한번 제일 먼저 과거 진행형으로 문장이 시작했어.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었어. 나의 가족과 함께 어젯밤에 말일로 시작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은 시간 보내는 중이었어.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 I was having a good time with my family last night. 됐습니까? I was having a good time with my family last night.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시작하냐? 갑자기 모든 것이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 가능한데, 두 단어로 된 방법을 썼죠. 한 단어로 된 방법 말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찌시오 시작하죠. 어찌 suddenly everything이 뭐했다? started 했다. 뭐 하는 것을? to shake 하는 것을, shaking 하는 것을. suddenly 오면 안 된다 했죠. suddenly라는 부사 와야 될 자리. Suddenly, everything started to shak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질 내용은 자기가 경험한 두 가지를 and로 연결해 놨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과거에 할수 없었다 표현. 그리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넘어질 뻔했었다라는 표현.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할수 없었으니까 I can't 말고 I couldn't.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져야 될거 stand still. I couldn't stand still. And I 생략했죠. I almost fell down. 과거 시제 써야지 for 쓰면 틀렸다는 거알수 있죠. I couldn't stand still and almost fell down. 자, 이제 다음 표현이 이제 아빠가 막 위급하게 소리치는 부분이죠. 아버지께서 소리치셨다. 자, 뭐 했냐? 탁 들어가라. 탁자 밑으로. 그리고 또 잊지 말아라. 너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됐습니까?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들 쭉 얘기하시는 부분. 그래서 누가다? That shouted. 오케이. 명령문. Get where? Under the table.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Don't forget what? To protect your head. 됐습니까? Dad shouted, "Get under the table. Don't forget to protect your head."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시로 시작하는 문장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찌 운 좋게도 그 흔들리는 것이 어찌 뭐했다? 곧 멈추었다. 운 좋게도 그 흔들리는 것이 곧 멈추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어찌 luckily. 그래서 the shaking soon stopped. 마지막 문장까지 가네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얘기해야 되니까 요거 영어로 뭐였다? E로 시작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가능한 거 얘기해 드렸고요. It was a scary experience. Luckily, the shaking soon stopped. It was a scary experience. I was very scared. I had a very scary experience. Scaring experience. 이런 것들 살펴보았죠. 자, 그 다음에 wrap up 2.
자, 이번에는 대화네요. 보이와 거리. 아마 거의 뭐 친구 관계일 것 같은데. 자, 1단계 끊어있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형광펜 칠해질 부분 예상하기. 자, 보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I'm going to go. Where? To Jiri Mountain. With whom? How? With my dad tomorrow. Okay. Your tomorrow, last night 하고 조금 반대되는 시제죠. 난갈 계획이야. 어디 갈 계획인데? 지리산으로. 어떻게 갈 건데? 너는 누구랑 같이 갈 건데? 아빠랑 같이 갈 거야, 내일. I'm going to go to Jiri Mountain with my dad tomorrow. 그랬더니 거울이 듣고는 It sounds great. 멋지게 들리는데? 멋질 것 같은데? 감정을 얘기하네요, 이번엔. I'm excited. Why? 왜 신나는데? Because we are going to stay. 우리가 머무를 계획이기 때문에. There. 거기에서. How long? For 2 days and 1 night. 1박 2일 동안 거기에 머무를 계획이기 때문에 엄청 신이 났어. That'll be great, but. 그거 참 멋지겠다. 그러나, 상기시켜주기. Don't forget to check the weather. 날씨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Okay. 오케이, 여자애가 잔소리하네요. 알아서 할 텐데. 자, 무슨 시제죠? 바꿔 쓸수 있는 거잘알 테고요. 그 다음에 이 to를 안 쓰고 싶으면 go 대신에 딴걸 써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my family tomorrow. tomorrow하고 I'm going to go라는 표현 부분이 서로 잘 어울리고 있죠. 오케이. It sounds great.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면, 우리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것은 멋지게 들리는데, 일 텐데요. 자, 사전에 멋진을 찾았을 때 나오는 결과하고, 멋지게를 찾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르고, 이거 무슨 시고, 이거 무슨 시죠. 근데 왜 그걸 안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이미 답은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얘 무슨 동사인지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겠죠. It sounds great. 오케이, 그거 멋지게 들린다. 자, 감정 표현하고 있습니다. I'm excited. 난 신이 났어. 오케이, 여기에 ED형이 와야 되는 이유, exciting이 와서는 안 되는 이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하고 because of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because니까 뒤에는 요런 거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요까지네. because of가 올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번더 나오고 있죠.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 b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 because we are going to stay. 우리가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for 2 days and 1 night. 일단 for 2 days and 1 night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fo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1박 2일 동안 거기에 머무를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계획 때문에 현재 신날 수 있죠. 접속사가 이렇게 등장하면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할 텐데, 시제를 조심하라 했고, 시제의 일치라는 문법인데, 일치랍시고,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라야 돼가 아니고요. 말이 되도록 연결하는 걸 보고 시제 일치라 했습니다. 나는 현재 신난다. 왜? 우리가 미래에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That'll be great. 그거 참 멋지겠구나. But 그러나 상기시켜주기 표현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알 거고요. Don't forget to check the weather. 날씨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라. 오케이. 등산 갈 거니까 날씨가 급변할 수 있겠죠, 산에서. 그런 거에 대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획 말하기죠. I'm going to go. 나는 갈 계획이다. 그래서 I will go 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 했고요.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I am planning to go to 지리 마운틴이고요. Go to 난 전치사 꼴도 보고 싫다면 I'm going to visit 써도 되겠죠. Visit은 전치사가 필요 없죠. I'm going to visit 지리 마운틴. I'm going to go to 지리 마운틴. 그래서 visit은 enter 같이 전치사 실어하는 녀석이다. 그다음에 나의 아빠와 함께 내일. 내일이니까 계획 말하기 be going to do 썼고요. 그다음에 sounds great.
자, 일단 그것은 멋지게 들린다 해서 it부터 먼저 얘기하면 it은 그것이 멋지게 들린다인데 그것은 내일 너네 아빠랑 같이 지리산에 가는 것 대신 왔으니까 going to 지리 마운틴 with your dad tomorrow sounds great죠. 또는 to go to 지리 마운틴 with your dad tomorrow sounds great. 그래서 it은 남자아이가 말한 내일의 계획을 안 만들어봤자 it이고요. 당연히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전에 멋진을 찾아보면 이거는 형용사 어떤 시니까 great겠죠. great 어떤 멋진 멋지게 great는 멋지게란 뜻이 되고 싶으면 greatly 되는 게 정상이죠. 뭐 great movie, 뭐 great story. 근데 greatly는 얘는 어찌시 부사죠. 자, 그렇다면 우리말 해석은 그것은 멋지게 들린다인데 그렇다면 it sounds greatly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sounds가 마치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다? 비동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몇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고 2형식 문장에 보호가 오는데 형용사 보호가 와야지 부사는 보호로 쓰는 게 아니죠. It is great 해도 크게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거 멋지구나. It is great. 그거 멋지게 들리는구나. It sounds great. 그래서 이 자리에 greatly가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배웠더라? 감각동사라는 쓸데없는 이름 붙였었죠. 일본 애들이. 뭐 어쨌든, it is great이나, it sounds great이나. 여기 지금 사운드가 소리라는 명사가 아니고, 들린다라는 동사로 쓰였다는 사실은 이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 거 보이죠? It sounds great. Greatly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m excited. I'm exciting 하면 안 되죠. 이게 exciting한 거죠, 이게. To go to 지리 마운틴 with my dad tomorrow is exciting이니까 아빠랑 같이 내일 그 지리산 가는 것이 exciting한 거고 그 exciting한 일 때문에 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감정을 느끼는 형태 일이형 I'm excited. 그 다음에 Why are you excit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어 있죠. Why are you excited? 왜 신이 나는데? Because we are going to stay there for 2 days and 1 night. 1박 2일 동안 거기에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신이 난다. 자, 이 자리에 because of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는 접속사니까 이렇게 누가다가 올수 있죠.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자, stay는 stay the room입니까? stay in the room입니까? 얘는 go 같은 녀석이죠. go to school, stay in the room. 그러니까 there는 뭐 대신 왔냐? we are going to stay in 지리, 아이고야. stay in 지리 산, 지리 마운틴 대신 왔죠. because we are going to stay there. we are going to stay in 지리 마운틴. 우리가 지리산에 1박 2일 동안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신이 난다. 그 다음에 for하고 숫자 시간 단위 보이시죠? 동안 몇종 세트? 동안 3종 세트죠.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같은 예.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은 뭐였어요? 지난 봄 동안, 지난 겨울 동안 during last 뭐 지난 봄 겨울에 했으니까 during last winter.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접속사 동안은 while이었죠. While you are sleeping. 뭐 과거 났겠네. You were sleeping. 네가 자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여기에 during이나 while 같은 거 오면 안 되고 for 숫자 시간 단위 나와야 되겠죠. For 2 days and 1 night.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1박 2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순서를 좀 바꿔서 for 2 days and 1 night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for 2 days and 1 night 뭐 순서 분량 좀 다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이죠.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there? 얼마나 오래 머무를 계획인데? For 2 days and 1 night 1박 2일 동안
That'll be great. 그거 참 멋지겠구나. 그것은 뭐듯이 왔다. 1박 2일 동안 지리산에 머무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that은 staying there for 2 days and 1 night will be great. 대신 맞습니다. 또는 뭐 to stay도 되겠죠. To stay in Giri Mountain for 2 days and 1 night will be great. But 명심해라,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to check the weather.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얘기 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요런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 단계 끝났고요. 전체 내용 파악하기. 자,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음 주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주말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갈 계획입니다. 가족들 다 함께 가는 거 아니고요. 아빠랑 같이 갈 계획입니다. 내일 아빠랑 같이 뭐 금강산이나 설악산 가는 거 아니고요. 지리산 갈 계획입니다. 엉뚱한 여자아이는 내일 아빠랑 같이 지리산 갈 거다. 틀렸어요. 남자아이는 내일 이번 주말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파악하셔야죠.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는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지금. 남자는 내일 아빠랑 같이 지리산에 갈 계획이다. 그래서 여자애는 멋지겠다라는 거, 이형식 문장, 감각동사. 여기 뭐 사운드 뒤엔 형용사를 써야 된다. 무슨 수학 공식 가르치듯이 하고 있는데요. It is great 하듯이, it is greatly가 아니고, it is great 하듯이, it sounds great 하고. 그 다음에 뭐 신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나는 이유는 1박 2일 동안 지리산에 머물 계획이라서 신이 납니다. 그래서 또 great 한번더 나오고요. 멋지겠구나. 비슷한, 뭐 같은 얘기하는 건데 좀 똑같이 계속하면 이상하니까 조금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날씨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라. 만나 보겠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그래서 남자애가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하면 전치사 필요 없는데 갈 계획이다 하니까 전치사 필요하죠. I'm going to go. Where? To Giri Mountain. With whom? With my dad. When? Tomorrow.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Yuri Mountain with my dad tomorrow. Yuri Mountain이라고 그러네. Giri Mountain. 자, 그랬더니 저 감각동사 사용해서 멋지게 들린다 할 차례죠, 여자아이가. 그래서 that sounds good. It sounds good. Great. It sounds great.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애가 신나 신나 이러죠. 왜 신나는지. 우리가 머물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리산에 거기에 그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1박 2일 동안 동안할 때뭐 쓰는지 1박 2일 어순 우리랑 좀 다른 점 얘기 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난 신난다. I'm excited. Why? 미래 계획 때문에. Because we are going to stay there. Because we are going to stay in Giri Mountain. How long? For 2 days, 1 night. For 2 days and 1 night. I'm excited because we are going to stay there for 2 days and 1 night. Okay,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That sounds great 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 그것은 멋질 것이다 해놓고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날씨 확인해야 되는 거. Okay, that'll be great, but don't forget to check the weather. That'll be great, but don't forget to check the weather. Okay, 이러면서 끝이 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문법 파트 할 건데요. 문법 파트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수업할 텐데, 수업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이 나오면 일시정지하고 필기 꼭꼭 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적인 내용도 설명할 거니까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복습하시고 익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